114척. 부대한 개체가 아직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30년대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병력은 뽑아야 될 것 같고 결국 용병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는 반란 제압이고 이것도 반란 제압이고 오케이. 자 에이즈 먼저 확인할게요. 에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0 45 여기는 조금 서양은 조금 이따 먹어야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노가이 보헤미아 쪽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 이탈리아 이념이 비잔티움 제국보다 좋나요? 비슷해요. 장단점이 있고 근데 비잔티움은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가 좀 좋은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이탈리아는 좀 방어 쪽 이념이 괜찮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다섯 개만 빼자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아 새 게임이요? 요거는 끝까지 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번 편은 물론 이미 먼치킨화 돼서 좀 현 타임이 올 수가 있는데 이번 판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최대한 먹어봅시다. 사실 이렇게 크면은 거의 노가다죠, 그쵸? 노가다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1751년이니까 한 8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포트카드 라이벌 했구나. 자 결정 성공. 보헤미아는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고 무역 분쟁 포르투갈 쪽이네요. 아 그럼 새 라이벌을 해줘야 되는데 1920년에 끝납니다. 1820년 아, 다음 라이벌은 오스트리아 정해주고 스페인 정해주고 네 1821년 정확하게 맞아요. 요 시리즈 끝나면은 네, 또 다음 시리즈 바로 할 거니까요. 보는 재미가 없으시다고요? 저는 하는 저는 재밌는데, 예. 왜냐면 땅이 넓어지니까. 이탈리아 제거 끝나면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세요. 제가 그, 투표하는 게 있거든요. 설문지 같은 거. 거기서 해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음 국가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티어 1이랑 티어 1, 2 정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투표는 끝날 때쯤에 올릴게요. 네, 쿠킹도 한 그 정도에 끝납니다. 예. 1844년쯤에. 아, 1444년. 네. 불법 점거 영토 요구 거절. 왜냐면은 유로파 시작이 그때쯤이기 때문에 러시아 좋아하신다고요? 러시아도 괜찮죠? 이쪽으로도 옮겨놔야겠다. 근데 러시아가 너무 세지 않을까? 러시아도? 조금 약한 국가 좀 정해주세요. 재밌게 하려면 좀 약한 걸 해야지 재밌죠, 그쵸? 개정 성공. 아 프리슬란드, 예, 프리슬란드도 괜찮죠. 류큐하자고. 류큐는 제가 안 써놓을 거예요. 설문지. 예. 기타로 하셔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딴 분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또 이거 중간 중간에 업적 만들기, 업적 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건 좀 괜찮죠. 좀 짧고 재밌고 업적 하는 것도. 중간에 그러면은. 끝날 때쯤에 설문지 올리고 잠깐 그 여러분 투표하실 동안에 업적 하나씩 할게요. 예,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 바로 채팅창에서 보고 업적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물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런 것 좀 제가 할게요. 잉카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프랑스 관계 개선 잉카가 업적이 뭐 있죠?
아즈텍은 선셋 인베이션 있고 잉카는 뭐가 있는 거지? 둠 뭐 둠 그거 뭐 둠스데이 올리는 거 있나? 아 둠스데이 올리는 거 맞죠? 자 이쪽 이제 휴전 다 끝났는데 바흐마니도 끝났나요? 네 바흐마니도 끝났네. 바흐마니 뚫고 갑시다. 뚫고 벵갈 뚫고 갑시다. 동맹이 어? 동맹이 라이벌에 프랑스를 해놨네. 재밌게도 바흐마니가 그렇게 센가요? 그럼 물탄을 치고 야크랜드 물탄이 아르칸트 야르칸트죠. 아르칸트 자꾸 야크랜드래. 야르칸트 야르칸트가 지금 명한테 점령당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같이 물탄을 쳐도 되겠는데요? 반란이 성공했다. 그 둠스데이 관련해서 뭐 둠스데이 유지하는 거였나? 최대한 둠스데이 유지해가지고 하는 거였나?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자 전제선포 정복 명분, 제국주의 명분도 있고 성전 명분도 있는데 어차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좀 더 제국주의가 조금 싸네요. 제국주의 명분이 요걸로 갈까요? 명성은 요게 성전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저 제국주의 명분은 비용이 좀 더 소모가 덜 되네요. 제국주의 명분을 갑시다. 그리고 야르칸트는 안 온다 그러고 딱 먹으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잉카 업적이 선갓 잉카 선갓이에요 이름이. 선갓 잉카도 서구와 남아메리카 정보고 나쁘지 않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잉카도. 아 둠스데이도 아즈텍. 아 서구와 남아메리카 정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서구와도 되게 쉽지 않을까? 물론 바로 그때 공격당하면은 고통받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잠깐 하자. 그러면 우리 자꾸 이거 이탈리아 너무 세서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뭐 날짜 정해가지고 내일이라든가 뭐 띄엄띄엄 격일로 해가지고 업적 하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버전 1.13 딱 좋으니까 내일 그러면은 잉카 한번 할게요. 잉카. 물론 잉카도 네 안녕하세요. 잉카도 초반엔 되게 지루할 겁니다. 아메리카 쪽은 되게 지루하거든요. 거의 그쪽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상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물론 잉카 쪽은 아무래도 나라가 좀 있으니까 좀 덜 지루하겠지만 네 요 끝나고 바로 야르칸트 치도록 하죠. 내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땅 따먹기 위주가 돼가지고 네. 아 베니시드요? 글쎄요 저 해봐야 되는데 또 그 확장팩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근데 베니시드도 예, 좀 너무 단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확장팩 구입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였나? 확장팩이? 구매하는 거였으면 제가 사야 돼요. 또 예, 서구화 때문에 또 고통받을 텐데 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고통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서구화 때문에. 아 근데 서구화 있는 나라 하다가 네, 또 안 하는 나라 하면 또 고통받긴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그냥 추가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한번 해볼게요. 쿠킹 하는 날 한번 해볼까? 우리 저 그것도 해야 돼요. 지금 퓨진 아키텍트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되게 많아요. 퓨진 아키텍트도 정식 버전 출시돼가지고 네 뭐 힘내가지고 우리 끝나면은 크루세더 킹즈 같은 거 12시 정도에 끝날 때 한 1시간 정도 더 합시다. 네 오늘 멀티 안 해요 저는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아쉽게도. 아 오늘 훈련 갔다 왔습니다. 엄청 지루했어요.
오늘 실컷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물탄 공성 끝났고 오티안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 어, 자꾸 빠지네. 자, 공성 다 됐죠. 들어갑시다. 어, 용 요새가 또 있나 보지? 못 들어가요. 여기 요새구나. 오케이. 그러면 전쟁 하나 더 걸지 뭐. 페르시아? 하사랑 동맹이지. 네, 페르시아를 한번 더 걸게요. 이것도 제국주의가 더 쌓이려나? 여기로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제국주의로 갈게요. 제국주의가 되게 좋네. 그래서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에는 종교로 성전으로 외교 포인트를 아끼고 후반에는 제국주의로 예 공격을 하고 그리고 외교를 찍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뜯어내고 그런 방식이 되게 정복하는 데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핫사 체크하자고요. 예, 서로 동맹이니까 근데 이거 체크해도 이거 될까? 동맹 하나밖에 없는데? 땅이 어차피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2배 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거 병력 가지고 프레셔 먹죠. 어차피 공수 한 군데만 더 하면 되니까. 요거 밑에 또 병력 있어요, 우리. 병력이 4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50년대, 다만들한테 보급장 걸리고 있구나. 이쪽으로 이동. 25년대도 하나 더 올게요. 아프리카 쪽으로. 아, 유로파, 예, 아까 얘기도 드렸는데, 1841년에 끝나요? 아, 21년에요? 아이고, 잠깐 헷갈린다. 1821년에 끝납니다. 계정 끝. 다 먹었네. 맞아, 먹고 올라갑시다. 시칠리아 밑에 섬나라요. 시칠리아 밑에 섬나라가 어디에요? 요거. 나이치도 먹어야겠는데? 광신도들에게 점령당했대. 왜 그러지? 카톨릭 광신도한테 카톨릭이 당하고 있는 건 뭐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요거 잡고. 오스트리아 군사태권 거절. 그럼 오스트리아랑 국가가 비슷하네요. 물탄. 오스트리아 국가인데 카드 두 개가 있네. 거절합니다. 요거 16년대 잡고 이러면 되겠네. 네, 요거 병력은 요거 잡고 올라오면 되겠고 요거는 요거 잡고 내려가면 되겠고. 나이츠 우리 50년대 있는데 나이츠나 공격을 할까 그러면은? 나이츠 동맹이 있을까요? 이거 보신 어제도 봤죠? 이거 우리 크리스제자 킹즈 할 때 성전기사단 스웨덴 동맹이네요. 민족주의 명분도 있네. 물탄적 점령으로 오 말테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말테랑 여기 어디야? 데즈바? 데즈르바? 이단 정화로 이단 정화는 압도적 전력 보이기 강제 전환 정복도 되네. 명성 200 올라가네요. 제국주의가 좀 더 싸겠지. 비용 소모가 있으니까. 스웨덴이 근데 들어가는데 카톨릭 신앙의 소자래요. 할만할 것 같은데. 아, 몰타 말타는 아닌 것 같아요. 몰타 이거 50년대를 좀 더 뽑아가지고 이거 여긴 좀 이따 쳐야겠다. 스웨덴 불러서 스웨덴도 좀 뜯어내고 몰타 지방 좀 먹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병력을 좀 더 모읍시다. 견본판으로 최정예 50년대씩 모아가지고
50년대로 야, 너무 육군부대 한게 너무 올라갔는데? 한100몇개더 뽑아야 되는데? 너무 로마다, 너무 로마야. 너무 로마화 돼가지고, 예. 근데 조금 있으면 꿀잼이 나오니까, 프랑스랑도 싸워야 되니까, 그때 되면 좀 꿀잼이 되겠죠? 지금은 약한 애들만 때리니까 좀 재미가 없지만, 센 애들이랑 싸우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수에즈 운하요? 파스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수에즈 운하. 뚫었어요, 네. 이거 요새 좀더 만들까? 우리 돈 많은데? 요새를 좀더 깔까? 조선소 파괴. 조선소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만 배를 뽑아가지고, 요새나 좀 도배할까요? 이쪽 프랑스 쪽이랑도 좀 싸워야 되니까 요새나 좀 깝시다. 아라곤 쪽에 아라곤도 좀 깔아줄까? 이렇게 여섯 방향 프랑스 쪽에만 깔면 될것 같은데. 프랑스 쪽 병영 지역 뽀개버리고 드레스 요새 선을 깝시다. 됐어, 이 정도면 프랑스 쪽만 깔면 돼요. 네, 1.13 버전도 있습니다. 패치 나왔어요. 여러분 카페 가보시면은 있어요. 자, 페르시아 이제 협상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핫살을 아, 이거 아직도 안 죽었었네. 핫살을 먹어야겠죠? 핫살을 먼저 먹죠. 물탄 평화전 거절, 개종 한번 더. 추정 끝났고요. 얘 진짜 잘 도망가는데. 프랑스 리콜. 자, 요건 끝났죠. 네, 물탄이랑 협상합시다. 땅다 뺏어야지 뭐. 쭉쭉쭉. 24. 52 오버 익스텐션. 조약 할거 없고 할거 없고 돈 받고 400원이나 있네. 오, 돈 많이 있는데. 좋았어. 물탄 멸망. 자, 과잉 확장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공기정 확장 신경 써야 되고, 자치도 올리고. 자치도 올리는 소리가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됐어. 그리고 이건 뭐야? 벵갈. 아, 여기 너무 헷갈린다, 색깔이. 아우드, 오우드. 명, 바흐만이 아바랑 동맹이야. 마라는 야르칸트. 마라 쳐서 야르칸트 부를까? 전쟁 선포. 네, 외교관 돌아오면. 이건 잡았나요? 잡았죠. 그리고 핫사랑은 점수가 32점. 다 먹으면 15점이네요, 달랑. 되겠네요. 요새만 먹으면 공성 되겠습니다. 오케이. 스페인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 야르칸트 단독전. 란상이랑 말로 한데,
이건 마라 쪽을 먼저 치는 게, 아, 섬도 있다고? 핫싸요. 아, 요거, 요거요. 땡큐, 감사합니다. 핫싸. 이렇게. 25점이네요. 섬으로 가야겠네. 마라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라를 쳐가지고, 야르칸트를 한번 부르고, 그게 점수 따기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라를 먼저 치죠. 그리고 그 야르칸트는 불러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예, 점수 좀덜 먹더라도 그냥 싸울게요. 이거 불러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섬 감사합니다. 제국주의 명분으로 갈게요. 드디어 이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막 그냥 깡패요, 유럽이. 유럽이 깡패입니다. 막패요, 막패. 그냥 막 제국주의 명분으로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좁히는 거야. 이런 거 못된 거를 일본 애들이 배워가지고, 씨. 우리나라 친 거죠. 못된 것만 배웠어요. 99. 자, 국가 기관. 그냥 포인트 까죠. 자꾸 안 줘도 까는 게 나오네요. 자, 개정 성공했고요. 핫싸 거절하고요. 개정 한번 더. 자, A 줄이는 거 좋은가가 좀 좋겠죠. 외교 수립국 관계도 개선. 조금 싸지만 얘로 그냥 바꿔놓을게요. 나머지 그냥 퇴출시켜 버리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관계성 우선 걸어놓고요. A를 좀 최대한 줄인 다음에 이 보헤미아 쪽을 한번 더 치던지 스위스, 오스트리아 쪽을 한번 더 치던지 유럽, 서유럽을 먼저 공성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휴전 끝날 때까지.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사방을 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단독전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 근데 A가 문제니까. 아무래도 공작장 콜 걸리면 좀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요거 39연대 보이는데. 요거 병력으로 잡으면 되겠네. 네, 오늘 1시까지 할게요. 오늘은 시컨 자서 컨디션도 좋으니까. 한 시까지 합시다. 충전 완료했어요, 충전 완료. 됐고, 잡고, 뭐야. 뉴 스코틀랜드에서 이벤트. 아메리칸, 인디펜던스 오브 디큐레이트. 스코틀랜드. 미국에도 독립, 하나 본데? 미국 나와나 보네요. 자, 이거는 장군을 할까? 왕을 쓸까? 왕 54세 후계자. 아, 후계자가 그게 좋지가 않네. 아, 독립 이벤트 맞아요. 요거 장군이 딱 좋은 게 없네. 하나만 더 사자. 아, 나왜 이렇게 장군 좋은 게안 나오지? 질까지 찍었는데? 깝깝하네요. 4짜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지금 시간에? 너무 허접한 게 나오는데. 자,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못 지나가네. 명이 여기 치고 있는 건가? 명군대가 여기 보이네요. 네, 육전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 45에 그게 나쁘죠? 좋진 않죠. 99 나와도 좋게는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사이 휴전.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배를 탈까? 우리 여러분? 배 타고 갈까요? 이제 운하 팠으니까 배좀 불러올까요? 배 어딨냐? 제가 이날을 위해서 운하를 팠거든요. 조금 상해 있네. 우선 여기까지 와서 좀 쉬어야겠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경로를 보세요. 운하 그냥 뚫고 옵니다. 네, 개통 기념 처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핫사 평화 제안 받아들인다, 거절. 몇 점이지? 100점 아직 안 됐을려나? 교정 한번 더. 2만원짜리 도랑이에요? 아니야, 그리고 나 이번에 외교 많이 올려가지고요. 그거, 어트랙션 줄이는 거 띄웠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멀리 나가도 보급 제한 안 걸립니다. 핫싸. 되네요.
이거 이렇게 요구하고 돈 받고. 어? 이거 외교력이 들어간다고? 이러면 안 되겠네. 예, 여러분 그냥 쓸까? 외교력 195인데? 쓰지 뭐. 예, 그냥 멸망시키자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깝지만. 어, 저 운하는 다른 나라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돈 받는 거 아니야?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라비아 반도는 이젠 통일했어요. 정보 완료. 이제 아프리카 쪽만 이제 먹으면 되겠네. 저기 동유럽이랑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이랑 포 박자. 동맹 끌어서 오는 거는 좀 짜증나긴 하다. 외교력이 들어가니까. 그쵸? 외교 좀 명분이. 물론 한 번에 이걸로 그냥 페르시아 이걸로 협상하면은 외교 포인트가 안 들어가지만 점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어, 되려나? 괜히 이렇게 했나? 23점밖에 안 됐는데? 아까도 우리가 20몇 점밖에 안 됐죠. 아, 그럼 그냥 통째로 할걸. 통합 협상할걸. 에이. 돈이나 뺐자. 800원. 야, 돈 많은데, 페르시아? 800원 뺐죠. 됐어. 이제 이쪽도 클린해졌고. 이제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쭉. 어디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뽑아가지고. 돈은 많이 갖고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나는 관대하다. 과연 확장 좀 확인할게요. 너무 많이 아까 먹어가지고. 70%. 아직 30% 정도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잡고. 뭐 들어가나요? 자, 개종 성공. 이념은 행정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선교 능력 3%. 그리고 군사는, 네, 군사도 하나만 찍을게요. 공속력 20%. 공속 금방 되겠네요. 됐고. 위에 군대가 두 개 더 내려온다고? 여기 위에 병력이 많은데. 잠깐만. 야르칸트 병력이네요. 우선은 그럼 여기 있는 걸로, 예.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치도 하나 안 올렸다고요? 자, 올릴 수 있는 데가 없네요. 다 마이너스야. 마이크 소리요? 예, 지금 저 그냥 볼륨을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륨이 너무 잡음이 들어가가지고요. 제 방에 오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 높이세요. 원래 게임 소리도 좀 작게 해놨으니까요. 물론 다 올리셨는데, 어우, 야, 헝가리가 없앴는데? 도랑타기, 아,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탔는데 벌써? 어디 갔어, 배가? 배 어디 갔니? 탔어, 탔어. 여러분, 타 왔어요. 한번 요거 하나 움직여볼까? 얘들 움직인다. 잉글랜드인가? 잉글랜드 지나갔는데. 별거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노멀라이즈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따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요.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시프트 N? 아, 저기 아프리카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네. 아, 네, 맞아요. 예, 제가, 예, 그런 지금 다음 파트에서 음성이 좀 작.